여러분은 참사를 보셨나요? 전 지금 보고 있네요. 김지원,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 인천국제공항, 2024년 8월 2일. 배우 김지원이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습니다. 그녀의 출국은 팬미팅 투어 Be My One 2024 김지원 FA 메이저 투어니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모였고 김지원은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지원, 참사 같은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타나다. 김지원은 공항에서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깔끔한 메이크업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참사를 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지원은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함께 찍는 등 팬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미팅 투어, 아시아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이번 팬미팅 투어는 김지원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e My One 2024 김지원 FA 메이저 투어는 아시아 전역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필리핀 마닐라를 시작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김지원은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의 필리핀 팬들을 위한 메시지. 김지원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필리핀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필리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번 팬미팅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따뜻한 메시지는 필리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짧은 만남, 그러나 오래 남을 추억. 김지원과 팬들의 공항에서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순간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김지원의 출국을 응원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은 밝은 미소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필리핀에서의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원의 이번 팬미팅 투어는 그녀의 진심 어린 팬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녀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김지원의 필리핀 마닐라 팬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소미, 특별 싱글 아이스크림 MV 공개, 박서준 깜짝 출연. 전소미가 특별 싱글 아이스크림의 매력적인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여름 분위기의 뮤직비디오에서 전소미는 장난기 넘치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로 변신하여 착한 사람들에게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 박서준이 중독성이 있는 맛을 들은 후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등장하는 깜짝 출연도 눈길을 끕니다. 전소미의 신곡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확인해 보세요. 전소미의 특별 싱글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전소미의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이 돋보이는 여름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전소미가 장난기 넘치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로 변신하여 착한 사람들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컨셉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전소미는 특유의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과 춤은 이번 뮤직비디오의 핵심 요소로 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만큼 상쾌한 기분을 전달합니다. 전소미의 의상과 메이크업 또한 그녀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여름철 아이스크림의 시원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전소미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연 눈에 띕니다. 그녀의 춤과 노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전소미만의 독특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등장하는 단체 춤 장면은 전소미와 댄서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한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은 배우 박서준의 깜짝 출연입니다. 박서준은 중독성이 있는 아이스크림 맛을 들은 허위를 찾으러 등장하는 역할로 그의 등장만으로도 뮤직비디오의 흥미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박서준의 출연은 팬들에게 큰 서프라이즈를 안겨주었으며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전소미와의 케미는 뮤직비디오의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박서준의 출연은 단순히 깜짝 등장에 그치지 않고 전소미와의 호흡을 통해 뮤직비디오의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을 부여했습니다. 박서준이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다가오는 장면에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또한 다양한 소품과 배경을 통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 화려한 색감의 소품들, 그리고 여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배경은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요소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전소미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팬들이 뮤직비디오를 반복해서 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전소미의 팬들은 그녀의 상큼하고 발랄한 모습에 열광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전소미의 뮤직비디오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그녀의 컴백을 축하하고 있으며 박서준의 깜짝 출연에 대해서도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소미의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여름 노래를 넘어서 그녀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소미는 노래, 춤, 비주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녀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준과의 특별한 케미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으며 두 사람의 또 다른 협업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소미는 꾸준히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뮤직비디오는 그 결실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전소미의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음악비디오를 넘어서 그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 작품입니다. 전소미는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과 스타일을 통해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소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를 계속 지켜보기를 바랍니다.